아브라함, 이삭, 그들 둘이 관계가 이렇게 두, 일단 두 인간이 두 가지가 성립되어야 이 일이 일어나요. 첫째는 뭐가 성립되어야죠? 아버지와 아들이어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 아저씨와 이웃집 아이 하면은 이게 곤란해져요. 이게 이렇게 관계가 성립되면 안 됩니다. 첫째는 뭐가 성립돼야 된다고요?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모리아산 이야기는 이 관계가 아브라함이 저 이웃집 아이 데려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거 100% 아버지와 아들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성립돼야 됩니까? 제사. 그러니까 부자와 제자, 제사입니다. 부자 관계, 제사. 요 두 개가 만나는 거죠. 요 두 개가 다시 정확하게 2000년 후에 어디서 만납니까? 갈보리 십자가에서 만나는 거죠. 성부와 성자. 그 다음에 단번에 드리는 제사. 얘기죠. 그러니 창세기의 모리아산 이야기는 이제 어디까지 와서 끝나는 거냐? 예수 십자가 와서 끝나는 거고, 그 안에 모든 이야기는 그 안에 다 담긴다. 그 안에 다 담긴다는 거죠. 모든 이야기가. 거기에서 어긋나는 이야기는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게 모리아산 이야기입니다. 이게 부모 관계라는 건 뭐 하는 사이라는 겁니까? 사랑하는 사이. 사랑하는 사이는 뭐가 있는 거죠? 믿음과 순종이 있는 거죠. 믿음과 순종. 그러니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얘기는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이거 얼마든지 용납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게 이게 쉽게 용납될 리 없어요. 어떻게 이걸 알아요? 물론 모르고도 아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우리 아버지라는 것. 이 말로 들어가면 이제 와우, 사랑. 둘과의 관계는 사랑.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들었다고요? 믿음과 순종. 그러니까 이 지금 사랑, 믿음과 순종, 그 다음에 부모, 자식 뭐 다 담아서, 그 다음에 제사, 번제, 여기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의 그 단지 두 사람의 행동이지만 이게 다 들어있는 거고, 이 밑그림을 가지고 여기에서 모든 민족을 만드는 거죠. 한 가정, 가문, 민족, 모든 민족. 여기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